직선을 맞습니다. 서브도 최동기 몸통 회전 오른쪽 시간차.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드아웃을 바로바로 돌리니까 히어브닝이 연속 점수를 낼 수가 없는 거고요. 조금 더 강서브가 나와줘야 되고,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는 리시브도 잘 버텨주고 있고 전위 공격수들이 다 지금 답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염에선 점토스 오른쪽 큼지막한 스텝. 자, 수비 됐고요. 띄워놓고 쫓아갑니다. 3단 손가락 하나를 펼쳤던 염혜선 주막으로 불러드립니다. 네. 변칙 작전 성공.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염혜선 선수가 굉장히 좀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뽑았다, 안으로 불려드렸다, 뭐 습봉을 썼다가 시간차를 썼다가 정말 오늘 염혜선 선수의 양 블룸 따오이니 라이브 아토리랩. 우회전 서브 염혜선 백토스 오른쪽 후위로 반대각 쫓아갑니다. 아우, 어려워요. 네. 살리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먼저 닿으면서 16-12 넉점차로 정관장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화성입니다. 이럴 때 또 이제 박혜민 선수가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죠. 진영경 펌픈 아베크롬비 수비 성공 이어갑니다. 이소영 잘 때렸어요. 우와, 맥가 맞춘다. 사실 메가 선수가 앞에 좀 들어갔다 나오면서 충분히 뒤로 빠질 시간은 없었거든요. 네. 거의 뭐 한 투 스텝 정도로 점프를 해줬는데 타이밍도 정확했고요. 네. 초반에 공격 성공률 높은 성공률을 끝까지 잘 유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쏩니다. 백토스 오른쪽 탁을 많이 냈는데 터치아웃이죠. 네, 손 맞고 네. 나갔습니다. 최근에 뭐 염혜선 선수도 양쪽 날개의 공격수들이 살아나면서 합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브 업도로 반줍니다. 지금도 마지막에 건드렸습니다. 맞아요.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표승주 선수의 판단이 약간 늦었었고요. 순간 한유민 위원이 어라고 했던 이유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다 아셨을 그렇죠. 겁니다. 그냥 아웃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예. 네. 여기서 찰나의 순간 표승주는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0.0001초 사이에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흠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지하, 염혜선, 메가 스파이크! 네. 사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좀 낮은 블로커들이 군데군데 좀 있긴 해요. 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공격수들이 계속해서 좀 득점을 내야 되는 정관장이고요. 미소를 감출 수 없습니다. 염혜선의 서브 오버핸드 리시브 이석공 잡고 올라갑니다. 잘 봤죠? 네. 바운드가 먼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가 선수가 이제는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연타 페인트를 적절하게 잘 써줘야 돼요. 네. 이제는 모든 공격수들이 주 코스를 상대 팀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대요. 여전히 앞서 있는 팀의 기업은행 염혜선 다시 한번 메가를 활용합니다. 터치아웃인가요? 네, 득점 네. 인정. 인정을 했습니다. 비아사냐 아드 분원단 다리 타일랜드 있는 기업은행이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정관장도 이제 선수가 바뀌면 스타일이 바뀔 수 있어요. 높아요. 싱글 핸드 토스. 네.